사전투표가 도입된 지 10년째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선거제도로 정착됐습니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는 오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독려 현장을 정진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한 대학 캠퍼스. 대학생들이 22대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선관위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책, 공약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내버스, 도시철도, 시티투어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투표 참여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를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꾼을 뽑자고 호소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신분증을 챙겨 사전투표나 지정선거일에 투표합시다. 유권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법활동을 하고 수백조 원의 우리나라 예산을 확정짓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이 임박했습니다. 본 투표일 전 오는 5일과 6일 부산 지역에서는 205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지역 사전투표율은 25.52%로 2016년 4월에 치러진 20대 선거보다 15.69%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의 일상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사전투표나 본투표나 차이가 없다라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가능하며 사전투표소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